행복했습니다. 뭘 축하해요? 이 축제 현장에 캐스팅 되셨어요. 야, 오늘 노는 거야 드디어. 어쩐지. 여러분들 제가 축제 캐스팅이 됐습니다. 와, 뿡뿡뿡뿡뿡. 혼자 다 하네요. 제가 지금 노래예요? 알로라요. 제 꿈은 야무졌습니다. 그게 아니었죠. 겨울 축제 현장에 캐스팅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빛나는 조연이 되라. 1분 1초가 아깝다. 24시간 풀가동 왕배 축제 현장 리얼 체험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맞아. 며칠씩까요? 겨울 축제 현장의 백미는 이 송어잡이인데요.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꽁꽁 언 강에 얼음 구멍을 내는 천공 작업이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파?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신 있게 도전을 외쳐보지만 이게 구멍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몇 개 뚫어야 돼요? 한 1200개 정도 뚫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1200개. 아니, 이 드넓은 강에 1200개를 뚫으면 강 무너집니다. 1200개요? 안 합니다. 포기. 이걸 1200개 어떻게 뚫어요, 지금? 와, 이거 깊이가 상당하네. 두께가 얼마나 돼요? 제가 뚫어봤어 알아요, 저 느낌을요. 네, 그래도 저 사나이 칼을 뽑았으니 하나라도 뚫어야겠죠. 인내심을 갖고 작업에 이렇게 열중했습니다. 이게 하나 팔 때 한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끌로 팠을 때는 한 5분 정도. 5분? 네. 그다음에 기계로 파면 한 5초면 됩니다. 네. 기계가 어디 있는데요? 기계를 말을 해줘야지, 잠깐만. 아, 이제는 저를 다 속이려고 나온 것 같아요. 수백 개의 천공 작업을 위해선 이 특수 기계 우와. 사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아스, 지금 금방 이거 된 거? 와, 이 얼음 깊이가 이만합니다. 진짜 힘내, 이거를. 그치, 이게 혼자 손으로 팔라니 이게 되냐고, 기계로 해야지, 그죠? 아,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기계가 있었다니 정말 저에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무서웠어요. 이거 뭐야, 왜 이래? 아, 정말 무서운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으로 다시 뚫기로 했습니다. 대신 천공 작업이 끝난 구멍에 살얼음 제거를 제가 맡았는데요. 이렇게 수백 개의 천공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에 오, 저 뭐 송어, 송어. 드디어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송어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송어가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송어를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이제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아, 주부습진 조심하세요. 아니, 내가 처음 송어를 지금 몇 마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한 4,000에서 5,000. 누가 하냐고요? 바로 제가 합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송어 공수 작업이 시작되고요. 무겁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도와줘, 여기 와서 좀 도와줘요. 우리 같이 돕고 삽시다. 끝까지 안 도와줍디다. 아, 정말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이 송어를 강에다 풀어넣는 방법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일단 이렇게 깔때기를 넣고요.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럼 송어가 알아서 제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머. 예, 금방 물에 놓아주지 않으면 빨리 죽는 이 송어의 특성 때문에 저도 작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때 제가 잠깐 방심을 했는데 방심으로 강 위에서 세상 구경하는 이 송어! 어머니! 이때를 놓칠세라! 이 독수리가 먹이를 나가채듯이 가져가신 우리 어머니! 역시 한 손으로 잡으셨어! 이야, 대단하신데요? 어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어느새 제 주위에는요, 콩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점점 아버님의 표정은 이렇게 굳어가시고 보시다 못해 이렇게 아버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철통방어에 나서십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의 임무가 마무리되고 아, 이거 보이시나요? 뭐 하신 줄 아세요? 뭡니까? 제가 이제 공개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뚫어져라 쳐다봐. 이게 보면 보여요? 네. 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했어요. 무슨 저기 봐, 다 누워있잖아. 이거 뭐 하나 했어요. 여기 분들이 다 겸손하시더라고요. 예, 기도 열심히 하다가 절인 아저씨 이렇게 보이시고요. 네. 도대체 저 구멍 안으로 송어가 어떻게 보이기에 모두 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되는 걸지. 아, 두꺼운 얼음 밑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려가 보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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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송어가 한 마리 쑥 지나갑니다. 송어야. 아, 저걸 잡는 거군요. 그렇죠. 어머, 어머. 아, 이분들 정말 집중력이 대단하셨어요. 야. 아버님 주무세요?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나름나게 창피해요. 나름나게 창피해요. 뭐 이렇게 송어 잘 잡는 거하고 네,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복골 보기 얘네들 잔잔한 줄 알고 살짝 건드리거든요. 네. 그때 그냥 안잔치고 그렇게 해버려야 돼. 여기는 아예 안방입니다. 사상 최초 누워서 인터뷰 시도! 아, 진짜로 아니 이게 보니까 네. 야 자세 좋다. 야 조카랑 왔는데 삼촌으로서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 아, 20마리요. 20마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다가 물고기 풀어놨거든요. 아, 예. 구멍도 제가 뚫은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잡으면 몸통은 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 주십니다. 머리라도 감사히 받아야죠.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야, 물고기 많이 잡혀요? 오면 한 20마리. 진짜 20마리 잡는 분 여기 계십니다. 이런 곳에 늘 한 분씩 있다는 우리 타짜. 아, 장갑도 안 낀 맨손으로 이렇게 다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몇 살이시죠? 8살이요, 28살. 그럼 내가 어른이니까 한 마리 주라. 아, 이거 진짜 크다. 그런데 이때 손님이 지금 잘 잡고 계시죠?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여러분들이 오시기도 전에 구멍을 한 1200개 정도를 뚫고 그리고 또 그 구멍에다가 송어를 한 4천마리 정도 넣거든요. 금요일 날 6시에 MBC 원더풀 금요일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의 이렇게 깨알 같은 홍보가 이어질 무렵 네. 왕비 누구야? 저예요. 질문인데요. 저도 여러분을 몰라요. 저 여기 직원입니다. 네, 직원은 그렇다면 일을 해야죠.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눈썰 매장에 눈을 평평하게 다져주는 이 작업부터 또 맨손잡이 경기를 위한 송어 운반 그리고 또 출발만 100번 넘게 외쳤습니다. 눈썰 매장 안전요원까지 아 마무리로 축제 현장의 청소까지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진짜 직원인 줄 아시더라고요. 한 번 네. 아주 진국입니다. 네, 갑시다. 이렇게 끌려서 많이 팔려갔어요. 네. 이번에는 직접 잡은 송어를 요리해 주는 것. 저 현란한 솜씨 보이시나요? 쑥. 오호. 아 비늘을 이제 벗기는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제가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아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가 싶더니만. 어떻게?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 실력. 아 송어야 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너가 이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아니, 와서 먹으면 되지, 직접. 뜬 사람이 먹으면 되지. 아, 제가 먹어야 돼요? 손님장에는 못 나가요? 네. 이번엔 제 일생 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생선 다듬기! 진짜 살아있는 걸 바로 써보고 죽으래요. 저거 진짜 못하겠어요. 저 처음 해봤는데요. 꿈에 나왔어요. 제가 속도 잘 안 쓸려. 이렇게 하고 다음 파트로 이동! 아버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제가 잘할 수 있는 적성부 같더라고요, 소금구이. 알겠습니다. 소금구이 얘를 올려서 안에다 소금을 뿌리고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짤 텐데. 제가 좀 짜게 먹어요. 버려지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 이번에 드디어 제 적성 찾았습니다. 117번! 아, 단총! 저게 제일 잘 어울리네. 아, 그럼요. 천직이에요. 아,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소금도 이거 조금 짜니까 알아서들 물이랑 같이 드세요. 시작하셨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화이팅!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적성이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역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7번, 이게 적성이에요. 101번! 맛있겠다. 아, 나 이번에도 당첨 우리 어머니. 잘하시는데요. 지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을 여기서 하죠. 손님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맛있으세요. 아, 친절하게 모든 걸 사용해 주시는 우리 손님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육질에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이 송어회. 많은 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불렀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 진짜 부러웠어요. 예, 이번에는 고구마통처럼 생긴 이 송어구이통에 구워내는 숯불 송어구이 요리. 이 맛 또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제가 직접 다 했다고요 여러분들. 대단해요 왕비씨. 수금을 다 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
겁니다. 아, 저거 진짜 맛있겠네요. 조금 많이 넣었어요. 진짜 그죠? 좀 싱겁네. 조금 많이 넣어야 된다니까요. 맛있게 드시고요. 또 뭐 시키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감팍팍. 오늘도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축제 현장의 주연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을 빛내며 묵묵히 일을 하시는 조연 여러분들, 모두 모두 저 왕배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제에 참여하셔서 이 즐거운 모든 걸 느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